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전단 대인호 김입니다. 5월 9일 대선, 19대 대선 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대본의 그 팩트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4대본의 공동대표이신 서영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구 대선을 이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선관위에서 공시한 표준 포맷은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딱 떨어져 있는 원고 지형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있죠. 해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그냥 노트식이었고 또 네. 이 노트식으로 투표했다? 나 이상하다? 그래서 직접 그려서 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나온 용지도 또 신고돼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허가받고 선관위로부터 허가받고 참관인 자격으로서 이 촬영해서 신고해준 이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네. 바와 같이 이 관인이 전부 다 그냥 시커먼 도장이 아니라 그냥 인쇄입니다. 네. 자, 이 뭉치는 여지없이 문재인 표 뭉치죠, 그죠? 예. 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네. 뭐 한두 장입니까? 수만 장이 이미 신고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고요. 우리가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 검표할 때 네. 문재인 몇 표, 홍준표 몇 표 이렇게 다 뭉치에 표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도장을 보세요. 도장을 보시면은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가운데 찍습니다. 네, 이 선거 그 감시 그 감독관이 그 네. 많은 사람 찍어주다 보면 오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네. 공장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네. 1mm 차이 없이 예, 가운데 정확하게 아주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네. 글쎄 뭐 이 감독관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이건 네. 인간이 아니라 신의 경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지들이 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대구 네. 선거 동구에서 선거에서 보시면은 이 투표함 자체가 윗두공 네. 아랫두공이 딱 마주치면은 거기 사이에 네. 플라스틱 네. 끈을 집어넣어서 딱 봉합하게 돼 있는데 여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된 바와 같이 윗두공 네. 아랫두공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윗두공에만 네. 표를 이 플라스틱 고리를 껴가지고 그다음 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조작했던 게 여기 이제 확실하게 선거 감독이 아니라 뭐죠? 참관인이 허가받고 찍은 네. 사진입니다. 예. 네.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 네. 부직포 가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부직포 가방은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선거공직법에 의하면 151조 예.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법에 위배하게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고 다르게 제작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예. 이거는 다르게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고 아마 국민들 사기입니다. 전체가 예. 이런 그 저기 우체부 가방식 이런 투표함이 있다는 건 전에 꿈에도 못 꼈죠. 근데 네.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전부 이걸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참 이게 사전 투표라고 해서 예. 들고 왔는데요. 예. 예. 저도 참관인으로 봤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다음 사진 여기 보면 이제 책임인 직인에 네. 반드시 붉은 직인이 책임자가 그렇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도장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복사 인쇄를 한 거예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이게 또 뭐라고 하냐면 제 외국인 국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투표지가 28.5cm예요. 네, 어차피 접어야 되죠. 네, 투표 봉투는 22cm입니다. 예. 투표지가 너무 커서 두 번 내지 세 번을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접은 표시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예. 가렸나 보죠? 뭐. 아니요. 3박 4일, 4박 5일 동안 이거 가지고 외국에 제 외국인 투표라고 하는데 예. 특별히 남재준 사태가 없다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빳빳하고 그리고 예. 또 이거는 문재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 표는. 자, 다음 사진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사진 보시면 QR코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QR코드 제가 남양주 사진 찍은 거를 QR코드로 확인해 보니까 네. 사전투표면 5월 4일, 5월 5일로 되든가 그 전에 4월 달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이 QR코드는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네, QR코드 100% 빼도 미더기로다가 찍은 거죠?
네. 예,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예. 선거 참관인이었던 분들이 이걸 QR코드를 리드로 읽어보니 전부 다 예. 예, 5월 9일입니다. 34자리여야 되는데 34자리였고 5월 네. 4일 또는 5월 5일이어야 되는데 5월 9일로 예. 본인이 리딩 된 거죠? 예, 예. 이 정도 그거는, 되면 선관위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개하세요. 예. 공개하면 끝납니다. 네.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사진도 예, 보면, 이 똑같이 QR코드? QR코드가 다 똑같고요. 빨간색, 이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죠. 인쇄입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이게, 이 인쇄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쇄한 뭐 거거든요. 도장이라 그러지만은 도장이 아니라 인쇄였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접 투표하면서 문질러 보니까 이게 도장이어야 되는데 인쇄였다 이렇게 신고한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예, 그 그렇습니다. 이거 까보면 돼요. 인쇄입니다. 지금 여섯 건의 선거 쟁송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빨리 재판에서 까보면 끝납니다. 뭐 아니라고 우길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걸뭐 우겨봐야 뭐 합니까? 자,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거인 명부 사인 대신 그 저기 예, 지문 인식했던 거에 지문사.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게 한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문이 없이 지문이 달아진 분들도 이게 바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지문 그러니까 눌렀다고 요거의 해서 핵심은 투표를. 지문 인식이 안 되는데 지문 인식된 것처럼 얘기해서 그냥 국민들을 행정법상으로 속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것도 컴퓨터도 넣을 수 없는 예, 겁니다. 다음 선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 보시면은 비밀 선거 규정을 위반한 거. 이 헌법을 위반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거 이게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QR코드도 확인해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 이 남양주사 하는 사람 누가, 이러면 뭐 김철수라든지 김철수가 됐다라는 게 이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A라는 사람이 분명히 투표했으면 아, 이 사람은 좌파구나 우파구나 누구 찍었구나 다 알기 예, 때문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죠. 요거의 예,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땐 불법입니다. 이래요. 이 33자리라는 놓고 34자리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이 또 예. 누굴 찍은지 알게 하는 그런 인식 코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네. 또 도장을 보시면 이 도장이 예, 네. 자기들은 도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인쇄입니다. 그래서 요거 예. 인쇄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 빨갛기 때문에 이건 도장이다 이러지만은 이거는 예. 이제 직접 문질러 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아, 이 도장이 아니라 아니, 인쇄더라.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문질러 보지 않아도, 또한 잉크 확인 감별 안 해도 인쇄라는 거는 정확하게 앞뒤 간격이 정확하고요. 그렇죠. 옆에 삐뚤어진 산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정확하게 번진 것도 없이 10장, 10장, 100장, 100장 똑같습니다. 가운데 그렇죠. 중앙으로. 그게 인쇄이기 이분들이 때문에 사격을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분이라 정확하게 가운데 예. 정조준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압니다.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채취한 건데요. 요 네. 인터넷에 이제 이 사람이 신고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직접 문질러 보고 이게 도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신고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 QR코드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이 네. 법에 또는 예. 이 위법. 우리나라 법에 법 체계에는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다섯 군데 어디에도 QR코드로 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코드로 하라고 돼 있어요. 네. QR코드로 한거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요. 두 예. 번째는 그 33자리라 그랬지만 34자리로 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누가 네. 누굴 찍은 거지 가능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예. 비밀 투표를 위반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선관위에서요 공개하면 끝납니다. 아니라고 우길 필요가 맞습니다. 없어요. 자, 예. 다음 개인정보가 다 사진 드러나는 목사님 거죠. 설명해 주세요. 다음 사진 이 예. 예. 오주헌이란 사람. 예. 이거는 또 하나의 좀큰 증거인데요. 예. 고주현 씨가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투표 참관인으로서 참가하고, 이거 표창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겁니다. 표창원 쉽게 말하면 빠네요, 그죠? 표창원이 예. 빠죠? 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이제 고주현 씨가 올리기를, 4일자 용지, 자기가 투표 참관인으로서 봤을 때 전부 여백 없는 투표지였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표창원 보고 이거 자세히 보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투표 참관인 이게 인증샷까지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5일날 댓글에 고주현 씨가 표창원 의원님 오늘까지 참관인으로 참가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두 가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